자, 오늘은 수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수합이라고 하면은 미리 정한 규칙에 의해서 미래 시점에 그 캐시 플로우를 서로 맞바꾸는 그런 계약이다. 그런 점에서는 선도 계약과 굉장히 유사하죠. 왜냐면 선도 계약도 미래 시점의 거래를 지금 약속하는 거니까. 근데 굳이 차이를 두자면 수합 같은 경우는 미래 시점에 한 번만의 거래를 지금 약속하는 게 아니라 시리즈의 거래를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통상 그 시리즈는 미래 시점에 이자가 지급되는 시점이 이제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만기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 이자 지급을 뭐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 이자, 그 다음에 고정금리 이자면 그걸 맞바꾸는 약속을 만기일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series of forward 계약이다. 또는 포워드 계약의 포트폴리오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수합을.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인 바닐라 형태의 이제 금리 수합은 플레인 바닐라면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금리 수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맞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6개월 리보 이자를 받고 고정금리 5%, 연 5%, 고정금리 이자를 3년 동안 주는 약속을 지금 한 거죠. 뭐에 대한 이자입니까? Notional Principal은 실제로 원금은 주고받는 게 아닌데, 이 이자 계산할 때그 원금 100 million에 대한 그 리보 이자와 고정금리 이자를 맞바꾸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제를 보면은, 지금 변동금리 변동 플로팅 캐시 플로우는 변동금리인데요. 이게 연 리보 금리가 4.2%니까 통상 6개월 전 금리를 지금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4.2%가 리보 금리다 그러면 변동금리 계산은 반년 변동금리는 2.1%가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6개월 전에 4.8%였다. 변동금리가 리보 금리가 그러면은 6개월 후인 지금 변동금리가 2.4%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보 금리를 받고 고정금리를 준다고 했단 말이죠. 연 5%. 따라서 고정금리는 5%인데 2.5%로 해서 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받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로는 이게 그 주는 게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2.5 더하기 플러스 2.1 하면 마이너스 0.4가 되죠. 이런 식으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맞바꾸면은 지금 시점이 여기라고 보고 지금 시점은 어떻게 되죠? 지금 시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시점이 이제 요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이 요 시점이고 요 시점으로부터 하여튼 만기일까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서로 맞바꾸는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플레인 바닐라 금리 수합이다. 이렇게 금리 수합을 하는 이유는 뭐냐? 금리 수합을 통해서 라이어빌리티가 부채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가 되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셋도 변동금리 자산이 고정금리 자산이 되고 고정금리 자산이 변동금리 자산이 되는 결과를 처리하죠.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 그러면서 금리 위험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맞닥뜨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원래 부채는 변동금리 부채였어요. 근데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주고받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네트로 봤을 때 변동금리 리보를 받아서 변동금리를 주게 되니까 플러스 0.1만큼의 그 차익이 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네트로 5 플러스 0.1%의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그러니까 부채가 이와 같은 금리 수합이 없었다면은 원래는 변동금리 부채를 갖고 있었을 텐데 이와 같은 금리 수합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네트 부채가 고정금리 이자를 주는 부채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트랜스폼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금융기관이 낄 수도 있어요. 중간에 금융기관이 끼게 되면 조금 전에 예제를 중간에 금융기관이 껴서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수수료도 챙겨 먹고, 수수료는 여기서 리보를 받아서 리보를 주고, 5.015를 받아서 4.985를 주게 되니까, 이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5.015% 마이너스 4.985%가 금융기관의 수수료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런 수합이 없다면은 변동금리 부채를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그 변동금리 이자를 주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 리보를 통해서 이 금리 수합을 통해서 리보 캔슬이 되고 이 변동금리 부채가 고정금리 부채로 바뀌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에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 금리 수합이 없다고 가정하면 4.7%의 고정금리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 수합을 통해서 변동금리 받고 고정금리를 주다 보니까 4.7% 주는 것 중에 플러스 0.3을 얹어서 5%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네트로 봤을 때 리보 마이너스 0.3%, 리보 마이너스 0.3%의 변동금리 자산으로 원래 그4.7% 고정금리 자산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산도, 원래는 고정금리 자산이었던 것이 금리 수합을 통해서 변동금리 자산으로 바뀌게 된다. 금리 수합은 이와 같이 자산의 성격을 고정금리 성격의 자산에서 변동금리 자산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금융기관이 낄 수가 있어요. 금융기관이 껴서 5.015% 마이너스 4.985%만큼의 수수료를 챙겨 먹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똑같이 4.7%의 고정, 인컴이, 고정 이자가, 이와 같은 금리 수합을 통해서, 리버 받고 고정금리를 주게 되니까, 고정금리의 변동금리의 자산으로 바뀌게 되죠. 고정금리의 그 인컴이.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4.7%에서 이게 3%, 0.315%를 얹어주는 거네요. 그죠? 0.315%를 얹어주고 리보를 받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네트로 리보 마이너스 0.315%만큼의 수익이 생기기, 고정금리를 계속 받는 결과가 되는 거죠. 변동금리를 죄송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산이 고정금리 인컴에서 변동금리 인컴으로 리보 마이너스 0.315%의 변동금리를 받는 그런 인컴으로 바뀌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그 테이블인데요. 이게 이제 그 수합 시장 조성자죠. 수합 시장 조성자의 매수호가, 고정금리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통상 요 스프레드가 한 3에서 4 베이시스 포인트 값을 취하게 되는데, 요 매수호가 매도호가의 중간값이 수합 레이시예요. 매수호가 이거 둘을 합해서 둘로 나눠진 것이 수합 레이시입니다. 요 수합 레이시는 이제 그 장기적인 그 기준금리, 고정금리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추후에 추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수합 마켓 시장 조성자의 수합 시장의 수합 시장 조성자의 매수 매도 호가를 둘로 나누면 그것이 수합 레이시 된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